역사의 놀자에서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1908년 일제의 경성 감옥으로 만들어져 1945년 해방까지 항일 독립운동가들로 투옥된 감옥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건물은 보안과 청사이며 안에 들어가면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의 문구가 보이며 제국주의의 침략 현황이 요약되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전시관에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수형 기록 카드 약 4,800여 장을 가, 나, 다 순으로 전시하여 그들을 기억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지켜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등이 방송되며 이렇게 잘 컸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당신을 문밖에서 기다립니다. 유관순 열사의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임시 구금실과 옆에 취조실이 붙어 있어 조사받는 독립운동가의 공포감을 주어 자백을 강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판을 받기 전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일일이 경찰서로 이송하여 취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곳에서 직접 취조하였으며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물고문을 하여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손톱 찌르기 등을 자행하였습니다. 고문의 흔적과 고통을 전시하며 육성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 애국자. 집안의 영향으로 방위운동을 시작한 후 만주에서 흑색 공포단을 조직, 친일파 이용로를 사살하고 도피하다 체포되어 13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아니, 네 마음은 나를 쫓아넘기고 아니, 굳이 내가 편안할 때 따라갔다가 후려 때리고 그니 아이고 형무소 안에서 가진 무문에 시달렸던 이규창 애국지사 그때의 흔적은 아직도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긴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고 이규창 애국지사도 풀려날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감옥으로 간수들이 수감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근무했던 공간으로 운영 조직과 인력 배치 등 감옥 운영 현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감방을 한 곳에서 볼수 있도록 건물 구조가 되어 있으며 한 곳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여옥사, 즉 여자 감방이 있으며 안에 들어가시면 8호실에 유관순 열사가 있던 감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독방 수감 생활에서 옆방에 신호를 보내서 연락을 하였고, 독립을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렇게 하면 벽관 고문, 상자 고문, 지하 독방에 가두어 둡니다.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었죠. 기록으로 보는 옥중 생활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안에는 틀밥이라는 수감자의 등급에 따라 밥그릇에 차이가 나도록 주었습니다. 면회장 및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며, 직선으로 가면 면회장, 가다 꺾이면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형장을 보시면 의자와 목줄이 내려와 있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봄바람이 감돌었습니다.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니. 정문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시구문이라는 곳을 통하여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후손을 찾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 5,949명 중 30여 명의 독립지사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정종명 독립지사, 임경숙 독립지사, 이춘봉 독립지사, 이수희 독립지사, 이두현 독립지사, 윤상구 독립지사, 유성옥 독립지사, 오순경 독립지사, 양효식 독립지사, 안희경 독립지사, 소은숙 독립지사, 성혜자 독립지사, 설규성 독립지사, 박학준 독립지사, 박창철 독립지사, 박광순 독립지사, 박경식 독립지사, 문재홍 독립지사, 남현희 독립지사, 남상환 독립지사, 나용기 독립지사, 김정호 독립지사, 김정범 독립지사, 김장성 독립지사, 김용생 독립지사, 김승엽 독립지사, 김문유 독립지사, 김경도 독립지사, 구금용 독립지사, 강진삼 독립지사, 잊혀진 영웅의 후손을 찾아주시죠.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로는 1908년 10월 19일 경성 감옥으로 개소하여 1945년 서울 형무소로, 1987년 11월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는 목숨을 바쳐 무력적인 행동으로 적에 대해 거사를 겨량하신 분이며, 열사는 목숨을 바쳐 맨몸으로 적과 싸워 투쟁하신 분이고,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적에게 항거하신 분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곳입니다.